네, 유튜브 전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 매물 브리핑 오늘 마지막 순서 강원도 평창읍입니다. 평창강이 아래쪽으로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요. 평창강 직선거리 500m 위쪽에 포근하게 자리하고 있는 넓은 임야와 과수원 한 필지 그리고 안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조그만 주택입니다.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기거를 했던 임야 관리자 한동을 모두 포함을 해서 평당 3만원대 저가 금매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산골에 내려오셔서 산골 과수원을 하실 분들에게 적합한 매물이 되겠고요. 넓은 임야에서 임업인으로 활동을 하고 임산물 재배를 하실 분들에게도 좋은 매물이고요. 읍내가 10분 거리 이내입니다. 빨리 가시면 6, 7분 정도면 읍내 중심까지 가실 수가 있는데 가까운 읍내 산골에서 산중생활, 나는 자연생활 하실 분에게도 알맞는 그런 매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매물의 기본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이마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토지는 임야가 두 필지 19,241제곱미터 그리고 안쪽으로 넓은 과수원이 있습니다. 6,376제곱미터라 해서 전체적인 매매 토지 합계 면적은 25,617제곱미터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7,749평 평당 3만원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지금 밭 위쪽으로 보이는 소나무 낙엽송 있고요. 그 안쪽으로 지금 과수원이 자리하고 있는데 전체 토지 중에 약 4,500평 정도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보전산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진출입하는 도로 부분인데요. 이 도로하고 본토지가 접해져 있는데 대추나무가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넓은 밭은 매매하는 토지는 아니고요. 타인의 토지입니다. 이 길게 되어진 밭. 거의 절반 이상이 본 토지와 접하고 있는데 도로길을 따라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강 2차선 도로변에서 꼬불꼬불 한 3분 정도, 2, 3분 정도만 오시면 바로 입구까지 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포장이 잘 닦여져 있죠. 네, 보시게 되면 대추나무, 자두나무, 이렇게 유실수들이 가득 가로수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지금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이 도로 부분은 현황 도로 부분인데 매매하는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부분도 매매하는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길게 되어진 임야 한 필지입니다. 매도인분께서 오랜 기간 과수원 운영하시면서 산중생활하시고 임야 관리사에서 기거하시면서 살아오셨던 그런 산촌의 터전인데요. 지금은 이사를 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간간이 이제 들려서 보호하시는데 관리는 거의 지금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비닐하우스도 한동이 있는데요. 여기도 포함이고요. 여기까지 전봇대 들어와 있습니다. 소나무 아래로 해서 전봇대가 서 있고 외롭고 아주 적적한 산골이다 보니까 개도 좀 몇 마리 키우셨던 것 같아요. 닭장으로 하셔도 좋겠고 진도견을 키우는 견공주택으로 입구는 쓰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밭은 상당히 넓은데 매도인 왈 25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창고 부분까지 하면 거의 30평 가까이 쓰는 임시 가건물. 자, 태양광 시설까지 해놓으셨어요. 입구는 이렇게 CCTV 시설도 해놓으셨고요. 독립되고 조용하고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아주 푸근한 산골입니다. 저 포장도로 아랫길 따라서 한 5분에만 내려가시면 아주 맑고 구비쳐 흐르는 멋진 평창강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섹터가 상당히 넓은데 요 임야 부분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과수원
2000평 가까이 되네요. 1929평의 과수원. 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고 자 요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큰 대추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요. 예, 보리수나무가 수령이 많이 와서 오래된 것 같아요. 흐드러지게 봄이 되면 보리수가 열릴 텐데 보리수하고 대추나무가 자 입구를 장식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장독대도 있고 뒤쪽으로 석축공사도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주변 정리가 필요하고요.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임야관리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과수원 땅입니다. 과수원도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꾸셨을 그런 옥토고 멋진 과수원이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입구에 대추나무들 그리고 안쪽으로 복숭아 나무들 저 위쪽으로는 밤나무도 가득하고요. 아주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자, 임야관리사 포함되어 있고 자, 밭보다도 더 가치가 높은 유실수들이 가득한 과수원이 2000평 가까이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 전체 평균가가 평당 3만 원이니까 이 주변에서는 정말 많이, 아주 많이, 예, 저렴한 매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답사 오시면 밤은 좀 주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큰 밤인데, 야, 주먹, 과장된 표현으로 주먹만하다 하겠는데, 요거는 진짜, 아주 큰 밤입니다. 밤이 떨어져 가지고 죽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숭아나무, 밤나무, 대추나무들이 2천여 평의 과수원에 가득 들어와 있는데 관리를 잘하면 밤나무도 매년 이렇게 수확을 하실 수가 있는 여건이 되겠고요. 복숭아나무도 마찬가지고 자두나무, 대추나무도 예, 전정 작업하고 퇴비도 저 관리하면서 약도 좀 치고 하시면 매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유실수 가득한 과수원입니다. 예. 아, 저 위에까지 이게 지금 8,000평 가까이 되는 땅인데 해가 지는 상황에서 전체 다 둘러볼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중간 정도만 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 가시풀이 잔뜩 나가지고 옷에 들러붙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마지막 매물 평창읍내가 직선거리 4km인데요. 차량으로 매물지까지 5, 6분, 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 환경 청정합니다. 오염 혐오 기피지들 전혀 없고 도보 5분 거리에 아름다운 평창강이 흐르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1929평의 과수원 안에는 온갖 다양한 과실수, 요실수, 수확할 수 있는 과수원 요실수들이 가득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1년, 2, 3년, 1, 2년간은 관리를 하지 않아서 풀이 무성하게 나고, 과일은 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예전처럼 많이 열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산골 과수원 하시면서 임야관리사 운영하시면서 임산물 재배하시고 산중생활 나는 자연인생활 한적한 산골살이 생활하실 분에게 안성맞춤의 토지 매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임야리 임야두필지와 과수원 한필지에서 총 토지 면적 7,749평. 평당 3만원대 아주 저렴한 매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물건 역시 근접거리 10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방림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현장 안내 공부 확인 그리고 바로 계약으로 연결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답사해 보시고요. 용도에 맞는 분이 매입을 하셔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과수원도 잘 가꾸시고 6,000평 가까이 되는 넓은 임야도 임산물도 재배를 하시고 건강한 터전으로 이렇게 잘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네. 웃음 가득한 저녁 시간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